동생 집에도 줄톱이 있었고 주유소에도 있었고 학교에도 있었어요. 셋 다. 하루 자면 손에 자고? 아니면 손에는 아닌데. 어디 갈까? 근데 빨리 온다고 더 피곤하지 않고 그런 게 있나요? 만약에 갔는데 12시 만에 바로 오면은 덜 피곤한가?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그런 건 없어? 그래? 빠루를 챙겨갈까? 삽이랑 아까 동생 집에 이런 거 있었나? 줄톱이랑 뭐 필요한 거뭐삽 같은 거 필요했었나? 기억나세요? 나 기억이 안 난다네. 다 가져가야겠다. 기억이 안 나면 다 가져가야지. 아무도 없어. 설마 뭐 누구 있는 거 아니야? 빠루 안 갖고 오면 큰일 날 뻔했네. 빠루 필요했었네. 여기 아마 동생 무기가, 아, 맞다. 동생 무기가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칼 만들 필요 없죠? 총이면, 총은 별론데, 총알은 있어야 돼서. 세긴 세지만. 뭐 이거밖에 없잖아. 완전 꾸졌네. 뭐야? 담배에? 이게 뭐죠? 반탕조끼? 수선하면 재활용이 가능하다. 오, 총알 5개. 무기가 없어. 속았다. 총이 없어. 조끼들 망가졌어. 여기 내가 우리가 털다가 자리 없어서 놔두고 간거 있을지도 모른다. 한번 보고 가자. 동생 집 꾸졌었어. 여기 뭔가 좀 있을걸? 이제 동생 집은 올 일이 없겠구만. 여기도 뭔가 있을 거야. 작대미긴 하지만. 네, 가면 되겠네요. 아, 여기도 좀 뭔가 있어. 아주 짜잘한 거. 동생 집 그냥 싹다 훑어 버렸습니다. 극심한 손해인 것 같은데요? 그 줄톱 일회용이에요? 한번 쓰니까 없어지는데? 일회용인가 본데? 동생 집 가지 말걸. 아이씨, 주유소나 갈걸. 일회용이야? 그러면 다른 데못 쓰는 거야? 셋 중에 하나 골랐는데 동생 집 골랐어. 동생 집을 고른 이유는 제일 만만해서 골랐거든요? 줄톱 세개다할줄 알고. 너무 피곤하대. 너무 피곤해서 못 움직인다. 탈진했어. 빨리 와, 갔다 왔는데. 자야겠는데? 밥 먹고? 그냥 자는 게 낫겠는데, 밥 먹는 거보다. 약 있으니까 괜찮다고. 아프네? 이거 크리티컬 누리자. 허브 약으로. 약간 아파. 큰 약은 좀 아까우니까 허브 약으로. 될지도 안 될지도. 약 먹었다. 코 자요. 밥 먹고 자면 안 좋다고? 풀잠 자. 오늘 밤에 또 출발해야 되니까. 그냥 피곤함 풀렸다. 줄톱이 없네. 이런. 이게 공항 가는 것도 좀 아직 위험하고. 망가진 공동주택이 우리 집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새로 가는 데 같은데? 여기가 우리 집이고, 여기 옆에 우리 집이고, 이거 새로운 데 맞지? 아니면 오늘 한번더잠더 잘까?
하루 더 자버릴까 그냥? 피곤함 다 없어지게? 야, 아프기도 한데. 꿀잠 자자 꿀잠. 아프니까. 그래 그러자. 침대에서 꿀잠 자. 아담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에? 약을 복용해야 된다고? 먹었잖아. 피곤함 아예 없어졌네. 이 약 가지고 안 되나? 안 되나 봐. 뽀로코 약으로 안 되나 봐. 그렇게 아픈 것 같진 않으니까 있어봐. 누워있을 때 회복 중인데 이거 업그레이드됐으니까 뭐만 준다 보자. 기타. 이 멘탈이죠. 이제 기타를 좋아하는 애가 있고 막 그렇더라만. 그다음 화분, 허브 정원. 여기서 허브를 만들어서 약재나 담배를 만들 수 있네요. 이게 부품 연락이 주소 와야 돼. 허브도 가공대도 생기고. 이제 가지고 오면 이런 담배 같은 거 만들 수 있어요. 지도도 만들 수 있네. 필요 없는데. 지도 두 개 만들까요? 하나 더 만들까요? 그럼 곡이 무한으로 나오잖아. 라디오인가 이거? 라디오? 최신 뉴스와 기상예보? 우리 지금 무전기 있던데 라디오는 없잖아. 이거 멘탈이 좋아졌던 걸로. 지도 하나 만들고. 비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맞다, 비료 3개밖에 없어서 일단 비료 더 먹으면 만드는 걸로 하자. 집 수선하자고? 집 수선? 아 이거 하면 아마 들어오지 못할걸? 뭐야 그냥 알아서 하는데? 어디 하는 거냐? 모르는 거 아니었나? 뭔데 이거? 옆집도 파야 돼. 고기 아직 안 잡혔네요. 집 수선을 막으면 아마 도둑질 안 당할 거야. 그쵸? 허브 한 번 더 먹을까? 됐나? 제가 알기로 덜 당했던 거 옛날 기억으로 봤을 땐 힘들게 모은 것도 터틀리 털리면 아까 13개야 그냥 한 번에 털리만 한 번 더. 아니 근데 열나 많이 망가진 것 같은데? 굳이? 이쪽 아 여기구나. 여기까지만 막으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일로 못 오나? 원래 본편은 동료가 늘어나는데 이거는 스토리 DLC라 혼자서 다 하는 것 같은데? 본편에는 뭐 어떤 놈은 담배 피는 거 좋아하고 어떤 놈은 커피 하는 거 좋아하고 어떤 놈은 뭐 멘탈이 강하고 어떤 놈은 멘탈이 약하고 어떤 놈은 가방 칸이 큰데 느리고 뭐 그런 거 엄청난 개성이 있어요. 어떤 놈은 자꾸 멘탈 터지게 자꾸 헛소리 해가지고 애들 다 멘탈 터뜨리고 뭐 이런 애들 있어. 어떤 놈은 사람 죽으면은 아무렇지 않은 그런 애들도 있고 어떤 놈은 사람 죽으면 정신 못 차린 애들이 있고. 약 한번 먹자. 그래 어차피 털릴 약 혹시 모르니까 먹어놓자. 혹시 모르니까 약 복용 중이고. 11시 20분 또 막을 게 있는 거 아니겠지? 아 이제 없는 거. 아 재료가 없는 듯. 이제 땅 파죠? 지금 피곤하지 않은 상태라서 4시쯤에 자면 될 듯? 지도서 언제 잡히는겨? 고기 파고 이거 먹고 여기 보고 여기 나갈 수 있나 봐야 되겠네. 무기 업그레이드고요. 레오나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우울한데 단호함은 뭐야? 단호하게 우울해 이거 뭐야? 우울한 게 확실하다는 건가? 한 번씩 일하다가 말어. 빨리 해. 우울해서 그런가 봐. 커피는 알아서 복용하는 건가? 무기 업그레이드 써야 되는데 그러면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고기 세 개 모아야 돼. 아, 빨리 먹으라고. 오케이. 어, 도끼. 아, 뭐 여기 다 있네, 템이. 도끼 먹었어요? 도끼 있으면 이런 거 뽀개 가지고 나무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거? 지금 뽀개도 되지. 이런 거 가구 같은 거 다 필요 없잖아. 도끼 무제한인가? 이제 나무는 안 갖고 와도 돼. 그쵸? 뽀개서 만들면 되니까. 금방 먹네. 몇 개 줌? 셋이. 오, 일곱 개에다가 뗄감까지. 필요할 때 캡시다. 왜냐면 지금 캐놓으면 또 훔치기 당하잖아. 그쵸? 훔칠 수도 있으니까 필요할 때만 한 번씩 캐는 걸로. 3시 30분이야. 어딘데 자꾸 뭘 만들어. 그만 그만. 이따가야, 이따가.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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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자고. 아직 안, 막 하나도 안 피곤한데. 그래도 자야지. 그래야 계속 안 피곤하지. 기둥 하나 더 만들고 낫겠어요. 예, 생각보다 안 잡히네. 망가진 공동주택 갈까요? 여기 도끼가 있어서 이제 도끼 파밍할 수도 있고. 약간 음식, 약간의 재료, 많은 무기. 왜 무기가 있지? 무기가 있는 곳은 군인이 있던데. 상관없나? 공항 안 돼. 아까 총 맞았어. 빠루를 가져가야 될까? 사분 필요 없겠지? 도끼. 도끼는 나무 캐러 오는 거니까 뭐 그 정도로 파밍할 게 없진 않을 것이요. 그치요? 이게 뭐야? 이게 뭐지? 혼합기? 나 언제 먹었지, 혼합기? 화약이나 의약용품을 섞을 수 있다고? 삽 가져가자고. 이렇게 가자. 조심해. 처음 보는 데야. 예산에 사람 없어 보이는데. 템팜이 엄청 많이 해야 돼. 오케이. 총알 하나. 동생 찾는 게 아니고 딸 찾는 거야. 딸. 딸 누가 납치했어요. 어린애랑 같이 있으면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 어린애 먼저 통과시켜준다 해서. 통조림 먹었다. 나이스. 이 유모차는 비어있지 않다. 여긴 딸랑이 웃고 있는 빨간게 유아식으로 보이는 반쯤 굳은 액체가 있는 오래된 젖병이 들어있다. 누군가 끔찍한 피난길에 두고 간 것이 필요하.. 분명하다. 아니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거나. 예? 애는 어딨어? 구 맛있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우. 먹을거 먹을거. 여기 왜 이렇게 많아 템. 여기부터 올걸? 뭐지 이거? 나무는 캐면 되니까 최대한 이거 위주로, 부품 위주로. 여기 나무 다섯 개요. 비료. 필요 없는 게 여기서 담배, 토박고 잎. 잎을 버리고 일단 잎을 챙기자. 나무 여기다 버리고. 여기 나무 7개. 아! 줄톱도 필요하네. 여기 챙겨 챙겨. 탄피 버리자고? 만들 일 없을 것 같다고? 화약인데? 이게 탄피고. 잡동산. 그래, 총알 안 쓸 거면, 총을 안 만들 거면 필요 없을 것 같다. 총알 다 버릴까? 아니야, 총알은 교환용으로 써. 교환용으로 쓰면 돼요. 여기도 나무 4개. 나무 이렇게 많아? 여기 줄톱으로 열면 하나,
두 개 정도 있네요. 근데 줄톱이 일회용이라서 아무데나 막 쓰면 안 돼. 여기도 줄톱이네. 줄톱 두 개? 총알은 교환해버리죠. 화약도 꽤 될 것 같은데, 돈. 버릴 거 있나요? 기계 부품 하나 버릴까? 복잡한 거 만들 때 필요한데. 비료 두 개. 토바코 입꺼죠. 우린 이게 많이 필요하다. 바텀 건가? 별거 없네? 여기에 그럼 나무랑 줄톱 두 개면은 더욱더 파밍할 수 있다는 거 정도? 다 챙겼지요? 아 이거 무기 파편 하나밖에 없는데? 담배 부품 한 개 값이라고? 그래? 가자. 많은 무기. 아마 저 줄톱 열면은 많은 무기 있나봐. 여기 올라면 줄톱 예, 두 개 나무 파밍하러 와야 될 때 나무도 한 8개 정도 있으니까요. 나무 필요할 때는 여기 줄톱이랑 같이. 우리 털려있는 거 아니냐 또? 다행이다 씨. 아주 배고픈 상태거든요. 그 조금 아픈 상태고 약간 피곤한 상태라서 밥부터 만들어. 다들 주무시는 것 같다고 채팅이 느리다고. 이 게임 자체가 자장가인데 거의. 그리고 2시 정도 되면 자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방에. 아, 12시만 넘어도 다들 힘들어해서 자니? 밥 한번 먹고요. 진도 잡혔나 볼까요? 아 잡혔다. 오 고기 두 개나 잡혔어. 대박 좋네. 우리 비료 더 두 개 가지고 왔잖아요. 나 이제 우리 지금 비료가 다섯 개인가 그런데 네 개 하나 더 안 만들어도 될까? 어차피 혼자만 먹고 살기 때문에. 아 거기 가면 되겠다. 학교 가서 고기 줘가지고 딸 정보 얻어내면 되겠는데요? 딸 정보 주소 뭐 의미가 없어. 주소 일어났다고? 아 죄송합니다. 다시 줄톱 만들자고? 그래 줄톱 재료 뭔가? 여기 가서 줄톱 재료 뭔지 보자. 일회용인거 보면 재료 그렇게 많이 안드는 것 같기도. 야 고기 두개인데 우리? 고기 세개가 아니고? 줄톱 어떻게 만들지?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 업그레이드 해야 되네. 그쵸? 업그레이드 하려면 아 나무! 나무가 필요하네. 나무야말로 바로 수급할 수 있는 제품이죠. 화이 화이 난로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왜? 안 추운데. 근데 아까 어디 보수하다 말았는데 어딘가 그게? 어딘지 모르겠네. 여긴가? 우리 아까 보수 눌러다가 그냥 취소했거든? 그거 취소된 걸까? 나무 또 어디 캘 데 없나? 여기 캡시다. 아 근처 여기 있네. 이게 뭐지? 뽀개면 안 되는 거 아니겠지? 세탁기처럼 생겼는데? 세탁기를 보셨습니다. 됐고요. 고급 작업대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데? 근데 금속 줄톱을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금속 금 줄톱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2도 아침 낮 12시 50분에 12도면은 가을이긴 한데
아 빨리 만들어 이 녀석 자꾸 취소해. 난로도 만들긴 해야 할 것 같아 슬슬. 추운데 얼어 죽나? 야 근데 언제 찾은 딸은? 어 줄톱. 아 무기 부품으로 만드네요. 그리고 이것만 있으면 되잖아. 줄톱 꽤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아 3개밖에 못 만들어. 우리가 이번에 거길 갈 거거든요. 학교. 학교에 줄톱 몇 개 필요했죠? 하나만 있으면 됐지. 하나만 만들어. 2시. 1시간. 지금 2시니까 3시 반. 그렇지. 고기 두 개가 필요 고기 하나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줄톱으로 거기서 고기가 나온다면 좋겠지만 안 나오면 퀘스트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가게 되면 헛수고인데요. 주유소로 가는 게 나은데요. 빨리 해. 학교를 가지 말고 줄톱이 세 개 만들어 쓰니까 아까 거기 갈까? 나무 많은데? 도끼 들고 줄톱 두 개 해가지고 거기 거 어디야? 우리 바로 옆집 거긴 어떠? 일단 코자. 여기 망가진 공동주택 딱 줄톱 두 개 필요했잖아요. 여기 가가지고 줄톱 두 개로 털고 나무 연락해오는 거지. 어떤? 동생이 가서 줄톱으로 따면 총 얻을 수 있다고? 안 나오던데? 랜덤인가 본데? 여기로 갑시다. 줄톱. 도끼. 혹시 모르니까 바로. 가서 나무 연락해오고, 칸이 되는 칸, 칸까지. 딸 언제 구해 근데? 줄톱 3개 가져가면 올 때 한 칸 차지한다고? That's right. 정말 좋은 생각인데요. 줄톱이 또 필요할지도 모르잖아요. 줄톱을 열었더니 안에 또 줄톱이 필요한 거이. 혹시 몰라서 하나 더 갖고. 아 설탕 두 개랑 물 하나 겨우? 겨우 이거란 말이지. 그렇지. 뭔가 많아 보이지만 치킨 하나. 나무 목회가 갖고 있는데? 자리가 없는데 위에 털면? 허브 약. 여기서 바로 먹어버리면 안 되나? 여기 두 번 털 수 있어. 아 그러네. 고기 하나 구해서 이제 세 개 돼서 퀘스트 진행할 수 있네요. 스토리. 무기는 대체 어디에 근데? 이게 무기라는 건가? 저격소총 탄피는 뭐 맨날 줘? 필요도 없는데. 나무 구해 갈 자리도 없구만 이거. 지금 여기 터는 것만 해도 끝이구만. 도끼 괜히 들고 왔어. 허브에 설탕 물. 허허 애매모호하구만. 줄톱을 하나 안 갖고 왔다면 이걸 가져왔을 텐데 그쵸? 도끼도 안 갖고 왔다면 나무도 못 캐는 것을. 토바코 잎. 허브 약재. 애매모호하구만. 총알은 좀 버리고. 책. 책 어차피 있는데 하나 있는데 이거 놔두고 가자. 집에 있잖아 책. 가자. 도끼를 미리 다 뽀개놓자고 여기? 누구야? 정말 똑똑한 생각인데요? 잠깐만요. 뽀갤라면 여기를 먹고 뽀개야지. 뭐야 하나밖에 없었나?
보게 두자. 아 근데 도끼도 내구도 있는데? 없나? 도끼 내구도 있어. 여기 못 오면 어떡해? 어? 뭐 버렸는데? 아씨 깜짝이야. 바닥에 버린 거잖아. 에이! 나무 많이 나온 거 봐. 그 밑에 거요, 제 거요. 왼쪽에 더 갈 수 있다고? 어? 아닌데요? 못 가는데요? 뭐가 있긴 있나봐 여기. 뭐가 있나? 이쪽으로 더 갈 수 있어. 뽀개나 일단 5시 5시까지만 뽀개면 돼. 아래층 여기 갔다 왔잖아. 못가 못가. 나무 캐러 여기 하루 와야겠다.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아니구요. 뭐야 뽀개꺼 이거밖에 없어? 아 여기 그냥 나무들 뽀개놓으면 다른 생존에 주저가지 않냐고? 아닐걸요? 다 됐다. 이거 뽀개 왜 생각보다 없잖아. 다음에 올 일이 있겠냐고? 그러니까 그게 좀 걱정이야. 나무만 좀 있는데 나무는 어디서 많이 다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히 뽀개놨나? 내구도만 단거 아니야? 괜히 도끼 내구도? 12일 이제 오늘 밤에는 퀘스트하러 갈 거예요. 줄톱 하나랑 퀘스트 학교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없었다 다행이다. 빌어먹을 불황자 만나러 가시고요. 그 다음에 가기 전에 빵꾸 때우고 갑시다. 빵꾸 때우고 아주 피곤해서 미리 좀 자야 돼요. 빵꾸 때우는 거 됐지? 재료가 없는 건가? 아 빵꾸 다 때웠나 본데? 빵꾸 때우는 게 없죠? 아까 때우다 말았는데? 그건 어디 갔지? 날로 태야겠다고? 오 그러네. 춥네. 팔도네. 빵꾸 다.. 아니 아까 하다가 중간에 멈췄는데? 여긴가 혹시? 하나 안 때웠는데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건? 취소해서 안 됐어? 그럼 여기 떠야 되는데 여기 떠야 되는데 여기 안 뜨잖아. 여기 없잖아. 여기 떠야 되거든 빵꾸 안 때웠으면? 찾아야 돼? 오른쪽 위에? 어디? 아 여긴가 보다. 여기 여기 여기네 여기. 뭐야 그러면 설마 밑에까지 다 해야 되는 거라는 거이? 이게 안에서 안 뜬 건가 본데? 여기는 다 부셔줬는데 여기를 왜 수선함? 일단 수선해. 도둑질을 당하니까 상인 왔으면 좋겠는데. 저기서 자는 것도 아닌데 왜 수선하냐고? 하래잖아요. 막았다. 여기 또 뜨나 보자. 또 뜨면은 하지 말고 이제. 저게 마지막이라니까 혹시 저기 한번 볼게요. 어 안 뜨네요. 다 했나봐 이제. 이제 웬만한 도둑은 못 들어옴. 조금 아프고 아주 피곤해. 어 상이 났다. 필요 없는 거 팔아먹죠. 우리 필요 없는 거 뭐 있지? 허브 같은 거. 제가 아직 허브 그런 건 없으니까 화분 같은 건 없으니까 먹을 거 있으면 먹을 거 바꾸고 담배도 안 피니까 팔아버리고. 치킨? 치킨 하나. 야채인가 이거? 허브. 이거 뭐였지? 토박구이? 뭐 살만한 게 없는데. 치킨 하나 주시면 담배 하나 드림. 토박구이 또 드림. 통조림 흥미롭다. 약 쓸데없는 게 안돼. 이건 안돼. 딱히 쓸데없는 게 없는데 그냥 팔 사지 말까요?
하지 말자. 고기 지 잡으면 되는데 필요 없어. 꺼져. 책? 책 4개나 있네.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이 녀석. 책. 책이랑 설탕도 필요 없잖아. 이 설탕은 술 만드는 건데 우리는 술까지는 안 만들 거니까. 그쵸? 설탕 팔고 치킨. 된다. 되면 설탕을 좀 더 빼고. 책 하나 주셔. 이렇게 합시다. 책 하나는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됐어. 꺼져. 그래, 그냥 계속 우울해. 우울 못 고쳐. 됐지요? 뭐 하기로 했죠 이제? 고기 하나 있는데 배고픔이라 밥은 안 먹어도 되고. 이제 자고 가기로 했죠? 난로 만들어야 돼. 맞아. 난로 재료 뭐 필요하냐. 나무 5개. 그 다음에 부품 많이 필요하네. 저건 캐갖고 와야겠는데? 가자 자자. 지금 자면 좀 얼어 죽을라나? 지금 어차피 못 만들거든? 학교 가는데 줄톱 하나랑 고기 3개. 그 다음에 도끼는 됐고, 빠로 혹시 모르니까 빠로 가져가고. 됐습니다. 너무 많이 갖고 오면 또 못 갖고 오니까 많이. 아, 삽 갖고 왔어야 되는데. 여기 위에 삽. 아씨. 망했구요. 얘 어디 갔지? 일단 여기 줄도. 여기 있던 애 저 뒤에 있는 애인가? 이건 뭐지? 허브 같은데? 야채 하나, 줄톱 하나에 야채 하나라? 장난? 비슷한 건가? 느낌 비슷해? 고기 가지고 왔습니다. 먹을 건 좀 챙겨 오셨나? 정보를 넘길 테니 먹을 걸 주시오. 깡통에 든 게 좋지만 정 없으면 날 것도 줬어. 와, 고기 세 개나 처먹네 이 녀석. 보르코 녀석. 보르코? 원작에 있던 놈 아닌가? 갖고 왔으니 얼른 말해요. 걸신들은 노인네 같으니. 먹고 있는 거 봐. 젊은이 서로 예의는 좀 갖춥시다. 정보랄 것도 없지만 그냥 10살쯤 되는 금발 소녀를 봤단 거요. 그쪽과 몸집이 비슷한 사내가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고 있었지. 병원이라 거짓말하면 곧 혼날 각오를 해야 할 겁니다. 글쎄 그러시던지. 암튼 거기 혼자 가시구려. 혼자 가라고? 일단 병원을 정보를 얻었으니까 아마 병원을 열렸을 거야. 저기 없으면 아마 병원이 안 열려요. 쉬셔버리자구요. 말 또 쉬셔. 이 사람 말 걸었는데 또 있냐. 여기서 우리가 장비가 가득 차서 못 갖고 갔던 게 있지 않았나? 없나? 있었을걸. 여기 있네. 다시 죽여서 고기 회수하자고? 나쁘지 않은 생각인데? 템 많네. 여기서 손으로 팔면 뭐가 있죠? 여기까지 갈 수 있는데 지금 3시간, 2시간씩 걸리지? 지금부터 파! 둘, 4시간 12시, 4시, 1시간 정도 있는데? 5시까지 가면 되니까? 근데 좀 먹으러 나가는 길이 오른쪽? 여기 문 안 열리잖아. 여기 다 챙겼을 거예요 아마.
뭐라고? 여긴 안 파도 될 것 같다고? 에이씨 그러네? 그 귀만 소대해볼 뻔. 어디였지? 파야 될 곳이 있었는데? 큰일 날 뻔했네. 한 30분 날린 것 같은데? 여기다 여기 여기였어. 이걸 먹으려면 이걸 파야 돼. 이거 파면 3시 먹고 4시 오 집에 오면 되겠다. 먹고 여기 파던가 여기 파면은 일로 갈 수 있네. 여기도 뭐 있나? 있나? 쓸데없이 넓어. 삽을 가져왔으면 좀 빨랐을 텐데 아쉽다. 아쉬워. 삽을 왜? 여기가 삽이 진짜 여기가 필요한 곳인데요? 아니 집에 갔다가 오면 안 되는 거야? 왜 집에 한번 나가면 다시 들어오면 못 나가는 거야? 어? 왜 그런 거죠? 통금 있나요? 아니 갔다가 어? 삽을 안 갖고 왔네. 그럼 빨리 차 빼가지고 바로 다시 집에 갔다 오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왔다가 왜 다시 집에 못 가냐고. 집이 멀다고요? 가는 길이 알았잖아 우리가. 바로 아 알았는데 바로 돌려가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키스 던전 하는 것 같아. 다키스 던전도 맨날 손으로 팠었는데 옛날에. 총은 낮에만 쏘는 건디? 그래도 어차피 칸 때문에 많이 못 가져갈 듯. 여기 것만 가져가고 끝일 듯. 아닌데요? 여기 열리냐? 열린다. 손으로 열리잖아. 여기 위에도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셋이거든요? 여기 보고. 어 있다 있다 있다. 오케이. 아씨 그 여기 위에 탈 필요도 없네. 그렇지요. 야 근데 탄피밖에 없어. 3시 30분 마지막. 여기 크리티컬 터졌듯. 존나 터졌고. 올라갈 수 있네 여기. 뭐야 사분 왜 있는거야. 완전 페이크인데 이거? 여기 있지도 않네. 밑 2층 바로 여는 곳 있었다고? 지금 시간이 애매한데. 아 일로 못 올라가는구나. 이거를 삽으로 해서 이렇게 점프해서 가야되는거구나. 4시 10분 아 애매한데요. 안돼 안돼. 아 가가가 가가가 뒤져서 먹을 시간 안될 것 같아. 또 이거 총 맞는다. 늦게 가면 총 맞아. 아니면 다쳐. 달려 달려 달려. 아 50분 씨. 아 5시에 가면 너무 빨리 가면 총 맞아요. 나 때면 총 쏘잖아. 아니면 다치던지. 다치면 또 골치 아파져. 이것도 하나밖에 없는 거 써야 돼서. 바로 낫는 것도 아니요. 제발 도둑이 안 들었길. 어? 아담이가 왜 좋지 않아? 아주 피곤하고 아주 배고프네. 왜 잘 왔는데? 그냥 평범한 그런 거 있듯. 밥 먹고 쉽시다. 허브 짝퉁약 먹고. 추워서? 그러면 빨리 스토브 만드시죠? 감기 걸렸나? 아니 뭐 할 뭐 다 해? 아 4도면 살만한데. 옛날 우리 집도 이 정도 했는데. 그래서 외국 애들은 안된다니까. 이거 하나 만들어주자. 난로 간단한 난로? 안 간단한 것도 있나? 하나 만들어. 침대 옆에 만들어야겠죠? 쥐는 안 잡혔어. 우리 집 옛날에 자면은 허 하면 김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잠바 입고 자고 그랬어 온 가족이. 잘만합니다. 4도 정도는 아니었을까?
아 진짜라니까? 아 뗄감을 떼야 되네요? 몇 개 정도 떼야 되나? 두 개 넣었거든요? 이제 잘 건데 아침부터 잘 건데 온도 올라가나요? 나무가 많이 필요하겠구만. 안 올라가는데? 세 개 정도? 온도 4도에서 안 올라가. 세 개에서 네 개? 오케이. 너무 피곤해서 일하면 안 될 것 같아. 도끼질 좀 하려고 하는데 요리나 좀 해라. 올라간다 올라가. 요리하고 바로 잡시다잉. 약 좀 주자고? 약 줬는데요? 요리는 금방 하는구만. 허브약 먹자. 뽀로코 터지는 허브약 나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제 병원 가면 되거든요? 이제 자죠. 네 개 넣고 시샘. 피곤함까지 떨어졌고 아픔 약 복용 중. 자 이제 병원인데요. 학교에서 만난 사내가 여기를 알려줬다. 누군가 아멜리아를 덧 확인했어요. 내 딸이 무사하길 바란다. 여기 가자.